내가 건물 하나 1억에 샀습니다. 그러면 지금 1억이죠. 건물을 1억에 신축했습니다. 그럼 지도가 1억 맞죠, 그죠? 예. 그럼 이런 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럼 뭐가 문제 되느냐 하면, 한번 보세요.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자산을 삽니다. 그죠? 기계, 토지, 건물이 있는데, 알겠죠? 이 기계는 700만 원짜리, 토지는 500만 원짜리, 건물은 800만 원짜리다. 뒷단을 생략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걸 우리가 이제 요게 700원, 500원, 800원 하면은 이걸 우리가 요걸 산다면은 지불할 돈 합계는 2,000원이죠. 그죠? 그렇죠? 그런데 이걸 내가 일괄 구입했습니다. 몽땅 한몫에. 예. 이걸 몽땅 사다 보니까 좀 깎을 수 있잖아. 그죠? 만약에 1,400원 주고 샀다 이겁니다. 그럼 1,400원에 샀다면은 요 기획값은 700원 아니잖아. 그죠? 그렇죠? 요게 2,000일 경우에 700원, 500원, 800원이지 합계가 1,400원이라면은 요 금액은 700원 아니죠. 요것도 500원 아니죠. 요것도 800원 아니죠. 그럼 이거 얼마냐? 요거. 얼마죠? 아시겠죠? 예, 보세요. 그럼 이 경우에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보세요. 요 2,000원과 1,400원은 요거와 요거 사이에 뭐가 있죠? 몇 퍼센트가 있잖아. 그죠? 몇 프로? 70%. 요게 70%다. 그죠? 그 이것도 전부 70%인 걸로 보는 겁니다. 똑같이. 77이 49, 75, 35, 78이 56. 끝났죠? 그죠? 예, 이렇게. 요게 일괄 취득자산의 배분. 그 이런 경우에 요 숫자 요래 봐도 되지만은 세로 봐도 되죠. 그죠? 2,000원 대 800원, 2,800원 하면 요거는 0.4, 요런 40%. 그죠? 이렇게. 마찬가지잖아. 그죠? 가로, 세로 또는 대각선. 곱하고 요거 나누고 곱하고 나누면 요거 나옵니다. 그래서 가로 비율과 세로 비율과 대각선 비율이 같다. 곱하고 나누면 요거 나옵니다. 예, 그래서 요거 얼마냐 물어보는 문제. 요게 뭐냐? 첫째. 예, 일괄 취득. 두개 이상 자산을 일괄 구입했습니다. 그죠? 일괄 취득자산의 배분이랍니다. 간단한 일괄 취득을 할게요. 하나 이해하셨죠? 예, 두 번째. 두 번째 생각해 봅시다. 이번엔 두 번째입니다. 예, 교환 한번 볼까요? 교환. 이런 취득. 여기 이제 우리가 일반, 여기 취득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취득이 아니고 좀 별난 취득, 별나게, 그죠? 조금 특별한 취득이다. 그런 겁니다. 교환. 서로 만약에 내 땅을 주고 상대편 건물을 받아왔습니다. 그럼 건물의 취득 얼마냐 이거 알아보는 겁니다. 알겠죠?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교환한다는 거는 내 거, 니 거를 서로 바꾸잖아. 그죠? 내 거하고 니 거하고 서로 교환한다. 그죠? 교환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 우리가 내 거니 걸 서로 바꾸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는 그럼 내 거에 장부가 있겠죠. 그죠? 내 거에 시가. 시가. 예. 상대편 물건의 장부도 있고 시가도 있겠죠. 그죠? 만약에 요게 100원짜리입니다. 요거는 120원입니다. 요게 만약에 110원이다. 그죠? 요거는 115원이다. 예를 들어서 이렇다. 그죠? 이때 뭐냐? 취득원가 얼마냐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거 알아보잖아. 그죠? 취득원가. 예. 자, 보세요. 우리가 요걸 주고 내걸 주고 이거 받아왔죠. 즉 말해서 이거는 이 자산은 좋습니다. 주고
요거 받아왔습니다. 그죠? 그 취득 원가는 내 거로 해야 될까요? 네 거로 해야 될까요? 이거는 주고, 이거 받아왔죠. 이걸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이걸 하자 이겁니다. 왜? 이게 더 신뢰성이 있으니까, 믿을 수가 있으니까. 내 장부는 내가 기록했으니까, 그죠? 신뢰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신뢰성. 그래서 항상 원칙을 뭐라 한다? 요걸 하자, 내 거. 알겠죠? 내 거. 알았습니까? 요거 주고요, 받아보세요. 원래는 이걸로 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이걸로 하자, 이거는. 내 걸로 한다. 알았죠? 내 거. 예. 그 내 걸로 하는데, 요 금액으로 할 거냐? 요거 할 거냐? 문제잖아. 그죠? 장부를 할 거냐? 시가 금액으로 할 거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럼 해 보세요. 여기서 취득원가인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업적 실질이 없다. 없는 경우다. 없다. 결여되어 있다. 또는 사실 있다.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없다, 있다. 이게 무슨 소리고? 여기서 말하면 이게 뭐고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상업적 실질. 알겠죠? 뭐냐 하면 한번 보세요. 자, 요 말 뜻을 잠깐 볼게 보세요. 우리가 이런 말 하면은 분필이 있습니다. 그죠? 색깔은 다르지만은 종류는 비슷하죠. 그죠? 같은 분필이니까. 요거 빨간 분필과 흰 분필을 서로 교환한답니다. 성격과 종류가 유사한 물건이다. 그죠? 요런 물건의 교환은 요거는 물물교환으로 본답니다. 물물교환. 물물교환으로 본다는 거는 이거는 서로 바꾸었다 이래 보는 거죠. 그죠? 바꾸었다 보는 겁니다. 이거는 이익이 없겠죠. 서로 이렇게 바꿔서 이익을 인식 안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걸 말하면 우리 뭐라 하는 이거 다른 말로 하면은 동종 자산이에요. 같은 종류의 자산. 성격이나 종류가 유사한 거, 동종 자산의 교환은 요거는 서로 물물 교환으로 봅니다. 아셨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분필 지우개가 있다, 그죠? 분필 지우개와 분필은 전혀 성격이 다르죠, 그죠? 요런 교환은, 요런 물건의 교환은 이거는 교환으로 보지 아니하고 팔고 산 걸로 봅니다. 요거 팔고 요거 샀다, 이겁니다. 요거 팔고 요거 샀다. 요거 팔고 요거 샀다. 이렇게 보는 거야. 매매로 본다. 매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한 번 더. 요거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보세요. 요런 말하면은 동종 물건입니다. 유사한 물건이 있죠. 그죠? 요거는 서로 물물 교환으로 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서로 상이하죠. 그죠? 이종 자산. 서로 종류가 다르다. 이종 자산의 교환은 뭐로 본다? 매매로 보겠답니다. 그럼 매매로 본다는 것은 이익이 있을 수도 있고 손실이 있을 수 있잖아. 그죠? 그걸 뭐라나 이라면은 상업적 실질이라 하는 겁니다. 즉, 이익을 인식 안 한다, 이익을 인식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요거는 교환으로 본다는 말이고 요거는 뭐죠? 매매로 본다는 말이지. 이익이 있다는 거는 매매니까 이익이나 손실이 있을 수 있잖아. 그죠? 이거는 서로 물건을 서로 교환했으니까 인식 안 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자 이제 결론 상업지질 없다 하면은 요걸 합니다. 장부 100원짜리 주고 100원짜리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장부는 장부인데 누구 장부? 그렇죠. 내 거 장부 있다 하면은 요걸로 합니다. 100원짜리 주고 120원에 받았다 이래 보는 거죠. 그죠? 예, 알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뭐라 한다? 아, 내 거 시가. 자, 우리 이제 이해를 하였으면은 요걸 딱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 말이 반드시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상업적 실질이 없다, 뭐, 내 거 장부. 사실 있다, 내 거 시가. 그런데 간혹 요 금액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없으면 요걸 합니다. 무슨? 니 것일까? 아, 내 것일까가 없으면 뭐라 한다? 니 것일까? 자, 이제 끝났습니다. 자, 다시. 그럼 이제 문제에서 그죠?
삼십일 없다 하면은 뭘 한다? 내 거장 얼마? 100원. 답이죠, 그죠? 100원 이렇게. 요게 지득원가. 사실 있다 하면 뭘 한다? 내 것일까? 얼마? 120원. 그죠? 요게 답이다. 지득원가. 그 있다 하는 거는 이익이 있다는 말이잖아. 그럼 이익이 뭐냐? 이겁니다. 장부와 시가의 차이 20원이죠. 그죠? 100원 주고 샀는데 120원 대로 20원 올랐네. 이익 얼마고? 20원이다. 이래. 예, 끝났습니다. 요게 교환. 아시겠죠? 그죠? 교환이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환에서 우리가 서로 물건끼리 바꾼다. 그죠? 그건 반드시 존재적인 뭐가 나온다? 사업실질이 있다, 없다가 주어집니다. 없다 하면은 내 거 장부, 있다 하면은 내 것이까. 아셨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요것만 알면은 이제 문제 다 풀기했죠. 그죠? 물론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가 웃돈을 주는 경우 있다. 그죠? 물건을 교환하면서 예, 값을 뭐 조금 차이가 생겨서 현금 얼마 줬다 하면 요날 대주면 됩니다. 문제 풀면서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요거 이해하시겠죠, 그죠? 요게 교환 됐죠? 자, 우리 이제 마무리 다시 보세요. 없다 내 거장부, 있다 내 것일까. 왜 이걸 한다 그랬습니까? 요게 보다 더 뭐가 있으니까 신뢰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그동안 쭉 했으면 답이 다 맞았는데. 금년 시험이 있죠, 그죠? 22회 우리 주택관리에서 회계원리 시험에 여기 나왔었는데, 이런 나와서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헷갈리게 만드는 문제를 만들어 놨습니다. 어떻게 만나 이러면은, 요렇게 하고 나서, 그죠? 요걸 해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문제 단서 조항이 요쪽 니께, 요게 상대편께 더 신뢰성이 높답니다.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이걸 해야 되지. 이걸로 하는 이유는 뭐냐? 이게 신뢰성이 높다고 봤기 때문에. 단서조항이 없으면 당연히 이걸로 합니다. 그런데 금년 시험 문제는 단서조항이 있어버렸습니다. 그 끝에 단 상대편 회사 이름 대고 그죠? 어느 어느 회사 상위 회사가 보다 더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한다 해버렸습니다. 그럼 이걸 해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문제를 살짝 꼬아놨습니다. 금년 한 문제 그렇습니다. 뭐 다 그런 게 아니고 알겠죠? 평균적으로는 물 충분히 우리가 풀 수 있고 크게 어려운 문제 별로 없었습니다. 물론 개중에 몇 문제 어려웠지만은 아시겠죠, 그죠? 자, 이게 이제 우리 교환이다. 됐습니까? 그러면 교환에 이제 우리 거기에 문제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예, 교환 부분에 문제 하나 우리 잠깐 복습은 하고 갈게요. 242쪽 기본 예제 11번 문제 그 문제 한번 풀고 가겠습니다. 자. 문장 읽어보세요. 교환 문제도 하면 항상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 거니까. 교환. 그렇죠. 장부와 시가. 장부와 시가다. 그죠? 예. 먼저 요 일단은 금액을 넣어야 되겠죠. 그죠? 사용하던 승용차 그래서 사용수 이거 내 거잖아 그죠? 원가 3,100만 원짜리 강가 누계가 900만 원이다. 그러면은 장부자는 얼마죠? 3,100만 원에서 강가 누계 900만 원 얼마? 2,200만 원 그죠? 장부는 2,200만 원입니다. 공정가치 시가는 2,500만 원. 그리고 신형 자동차 공정가치는 3천만 원 했네요. 요 금액은 없다 그죠? 없고 그리고 이때 교환하면서 차익이 생겼다 그죠? 왜냐하면 내 거는 2,500만 원짜리 상대편은 3천만 원짜리니까 500만 원 부족하잖아 그죠? 이 차액 500만 원은 현금으로 내가 웃돈 지급했다 그랬습니다. 현금으로 500만 원 지급했다. 지금 요 조건의 물건을 주고 요 조건의 물건을 내가 교환했죠. 그죠? 이때 우리는 이 자동차의 취득 원가를 얼마로 계산하느냐 이거죠. 요게 문제잖아. 취득 얼마냐? 자, 단서 조항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보시니까 상업적 실질은 뭐라 그랬습니까? 있다 그랬네. 있다 했습니다. 있다. 있다 그랬습니다. 실제 있다 하면 뭐라 한다? 내꺼 시가. 내꺼 시가.
있다. 내 것일 거죠. 내 것이 얼마? 2,500만 원. 됐죠? 요게 취득원가를 본다. 그죠? 요건데 현금도 나갔잖아. 500만 원 주고 샀죠. 그죠? 요 당시 사면서 요거 주고 요거 줘서니까 결국 얼마? 그렇죠. 3,000만 원이지. 아셨죠? 다시 실질이 있다 그랬습니다. 내 거 시가. 시가인데 현금이 나갔으니까 얼마? 3,000만 원. 없다 그랬으면 내 거 장부죠. 내 거 장부에 현금 나가서 얼마? 2,700만 원. 알겠죠? 자, 요게 답입니다. 답인데 있다 그랬으니까 뭐가 있다? 손익이 있단 말이잖아. 그죠? 손익 얼마고 물어봅니다. 손익. 그러면 손익 물어볼 때는 다른 거 다 생각하지 마시고 요거 두 개 생각하지 마세요. 요렇게. 장부가 시가로 바뀌었다. 그죠? 즉 2,200만 원 주고 샀던 게 2,500만 원 되었다. 얼마 올랐습니까? 300만 원 올랐네. 플러스 300. 끝. 끝났습니다. 없다 하는 거는 이게 없으니까 할 필요 없는 거죠. 있다 하니까 얼마냐. 요거 차이. 이거 볼 필요 없습니다. 이걸 본다면 결국은 2,700만 원짜리가 300만 원, 결국은 300만 원이잖아. 그죠? 열 필요 없죠. 요거 보면 돼요. 요거. 알았죠? 예. 요게 교환 문제다. 예. 이해되죠? 그죠? 교환 문제. 예. 이렇게 해서 딱 문제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 기본을 탁 갖추면 되잖아. 그죠? 이 정도 알면 됩니다. 교환 문제. 그럼 실질이 없다. 내 거 장부. 있다. 내 거 시가. 현금 나온 거 있다. 플러스. 그걸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현금을 내가 받았다. 받았으면 이게 쓰면 안 되지. 여기 적어야지. 현금 받아도. 그죠? 받았으면은 요금 현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빼야 되지. 요거는 현금 더 했잖아. 현금 여기서만 빼야 되지. 아시겠죠? 그죠? 예, 그거는 또 나중에 우리가 문제 풀면서 약간 그 응용 문제는 또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자, 교환은 끝났습니다. 교환. 이해하셨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에 가시면은, 예, 다시 반복, 복습. 예. 제가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죠? 그죠? 이 정도 풀면은 여러분들 기출 문제 다 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심화 과정,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우리는 지금 기본 과정을 했잖아. 그죠? 하고 그다음 요 단계가 다음 이제 심화 과정이죠. 그죠? 지금 우리 이거 하고 있습니다. 심화 과정 하고 나면은 그럼 이제 끝나고 나면은 이제 기출 문제 풀이 해 드릴 겁니다. 우리 주택관리제 그동안 시험 나왔던 풀이한다 그랬죠. 그죠? 기출 문제 이거 할 겁니다. 제가 지금 심화 과정에서는 우리 기출 문제 풀 수 있는 우리 이제 실력을 배양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 교환 문제 나오면 방금 이 문제만 잘 이해하면 다 풀 수 있다 이겁니다. 다 풀립니다. 100%. 아셨죠? 예, 다 풀리니까 문제를 자꾸 반복. 아시겠죠? 예. 자, 다음 이제 세 번째. 일괄치다. 그다음에 교환 나왔죠. 그죠? 예, 세 번째 재건축입니다. 요것만 하고 나면은 네 번째 뭐냐? 기타. 알겠죠? 예, 이 부분입니다. 재건축. 재건축이 뭘까요? 철거하고 다시 짓는 거잖아. 그죠? 문제 한번 보세요. 이 두 가지 모양이 나옵니다. 우리 법에 시험에도 두 가지 문제 형태로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요 건물과 요 건물은 뭐냐면 하나는 이런 게 있죠. 그죠? 우리가 재건축한다는 거는 이 건물이 우리 본사 사옥입니다. 본사 사옥이 너무 노후화됐다. 그래서 이 건물을 이 자리에서 철거하고 여기서 다시 짓는 경우.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이 건물 우리가 이제 본사로 이전하는 경우죠. 저기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데 반드시 그쪽에는 땅만 사는 게 아니고 헌 건물이 있는 땅을 삽니다.
문제가 항상 그렇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제 땅을 사서 옮겨야 되잖아. 그죠? 그럼 빈 땅이면 관계없는데 그 땅에 뭐가 있다? 건물이다 이겁니다. 문제를 항상 고려 만듭니다. 헌건물이 있는 땅을 사서 그 헌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신축한다 이겁니다. 문제가 두 가지입니다. 즉 말해서 하나는 뭐냐? 사용하던 건물을 우리 본사 사옥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경우고, 이거는 다른 데 옮기는 경우죠.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그죠? 취득하여 철거하는 경우. 땅만 산 경우는 문제가 안 나와요. 안 됩니다. 문제 모양이 항상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사는 땅은 아시겠죠? 그죠? 항상 문제를 그렇게 나와요. 헌건물이 있는 땅을 사서 요 건물을 철거한다 이거죠. 요거는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아셨죠? 뭐 철거한다면 뭐가 들어갈까요? 철거 비용 들어가겠지. 이것도 뭐가 들어갈까요? 철거하기 전에 사와야 되잖아. 그죠? 그럼 이거는 취득 비용이 들어가잖아. 그죠? 취득해서 철거하니까 또 뭐가 들어가죠? 철거 비용 들어가죠? 그렇잖아. 그죠? 이거는 취득금가 안 들어가죠? 왜? 내 건물인데. 그죠? 옛날에 들어갔죠. 옛날에 들어갔기 살 때. 그죠? 요거는 철거 비용과 발생돼. 요거는 취득 비용과 철거비용 발생된. 철거비용 발생된다. 그죠? 그리고 뭐 한다? 재건축. 비용 들어가겠죠. 그죠? 예, 들어갑니다. 아셨죠? 비용 들어가는데. 자, 여기서 보세요. 그럼 요 철거 비용을 뭐로 처리할 거냐? 내가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합니다. 그럼 철거 비용 뭐로 해야 될까요? 그렇죠. 비용 처리해버립니다. 그냥 비용. 비용 처리한다. 아셨죠? 비용 처리한다. 비용. 비용 떨어버립니다. 이때 만약에 이 건물을 이제 몇 년 전에 사다 보니까 이 건물을 강가 상가 하다 보니까 아직 잔액 남아있죠. 그죠? 그 잔액 남아있는 것도 철거해버리니까 비용 떨어버립니다. 아셨죠? 예. 가치가 남아있는 잔존 가치 있다 하더라 그거는 비용 떨어버립니다. 철거해버렸으니까. 그럼 이때는 보세요. 사왔죠? 살 때는 이거 공짜로 살 겁니까? 아니죠. 이것도 돈 주고 사야 되죠. 이것도 돈 주고 사야 됩니다. 그죠? 자, 보세요. 취득비용이라는 거는 건물과 토지를 사왔습니다. 건물과 토지를 사왔습니다. 잘 들으세요. 건물과 토지를 사왔는데 건물을 철거해버렸죠. 남는 거 뭐 남죠? 토지. 아, 요거는 토지 원가로 처리한다. 다시. 건물과 토지를 사왔는데 건물 철거해버렸습니다. 남는 거 뭐 남죠? 토지만 남죠. 토지만 남고 요 토지와 관련된 요 비용은 토지 취득 시 비용으로 보고 요 원가에 포함해 버립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토지 처리한다. 그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보세요. 사용하던 건물인지 취득했는지를 구분해야 되죠. 그죠? 먼저 사용하던 건물은 용용 비용 사용 비용. 사용하던 건물은 뭐로 처리한다? 비용. 사왔을 때는 뭐라고? 토지, 자산. 요거는 수익적 지출, 요거는 자본적 지출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더. 사용하던 건물의 철거 비용은 뭐로 처리하고? 비용. 취득하여 철거 비용, 요 철거 비용 뭐? 토지. 취득 원가도 토지. 이걸 이제 이것도 이제 두 가지입니다. 계산 문제도 나오고 이론 문제 나오는데 그럼 이론 문제 나오는 게 빤합니다. 보세요.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에 그 철거 관련 비용은 토지 원가에 포함한다. 틀렸죠. 그죠? 건물 원가에 포함한다. 틀리잖아. 그죠? 뭐를 처리한다? 비용. 우리가 본사를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 헌금을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헌금을 철거할 때 관련 비용은 요거는 비용 처리한다. 틀리잖아. 그죠? 그래서 사용하던 건물은 뭐라 하고 비용. 취득은 뭐라 한다? 토지. 아셨죠? 요것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는. 그리고
요 재건축 관련 비용 있잖아, 그죠? 요 비용. 당연히 어디 간다? 새로 건물 지어 올리니까. 뭐라? 그렇죠. 건물로 쳐요. 건물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뭐라 한다? 그죠? 그렇죠. 건설 중인 자산. 오늘 해보세요. 우리 회사인데 아시죠? 우리 회사 이름이 그죠? 우리 회사 주전무입니다. 그죠? 12월 30일에 재무상태표인데 자 보세요. 이때 지금 현재 우리 회사는 이런 빌딩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얼마짜리냐? 5억짜리입니다. 또 하나는 이건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다. 그죠? 요게 지금 현재 3억이 돈 들어갔다. 요 계정은 무슨 계정? 그렇죠? 건물 5억이라 이랍니다. 짓고 있죠? 요거는 건설 중인 자산이랍니다. 해서 3억이라죠. 요게 이제 완성됩니다. 그죠? 다 완성됐다면 요 계정을 요렇게 대체해버립니다. 요거는 완성되면은 건물로 들어가는데 완성되기 전까지는 뭐라 한다? 건설 중인 자산. 요거는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다 이겁니다. 요거는 감가상각 안 합니다. 예,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때 완성되기 전까지는 뭐라 처리하고 건설 중인 자산 완성되었다면 뭐라 한다? 건물로 처리하면 되겠죠. 그죠? 요게 뭐냐? 말하면은 재건축 문제입니다. 아시죠? 자, 그러면 재건축인데 이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게 보세요. 건물을 철거할 때, 이런 게 나올 수 있잖아, 그죠? 고철 같은 거. 이 건물의 철근, 고철이 있죠? 그거는 말하면은 잔존물 처분 가치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고철은 팔면은 이거는 뭐가 생기죠? 수익이 생기잖아. 내 거니까. 요 잔존물 가치는 반대로 요 토지공사에서 빼야 되겠죠? 마이너스. 이건 비용을 토지에 플러스 했으니까 수익은 반대로 뭐 해야 된다? 마이너스. 아셨죠? 예. 그러면은, 요 말하면은 재건축과 관련된 문제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그 재건축과 관련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예. 교재. 예. 예. 230. 예, 5쪽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기본의 이제 1번입니다. 1번 문제 한번 보세요. 1번. 예. 2001년 2월 1일 날 공장 부지로 10만 원 주고 토지를 구입했다. 그 토지에 있던 구 건물을 철거하고 9월 1일 날 새 건물을 완공했다. 이 기간 동안 발생한 건 다음과 같다. 토지와 건물의 취득원가는 각각 얼마냐 묻고 있죠. 그죠? 예. 이거는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사용하던 건물입니까? 사왔습니까? 토지를 구입했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은 토지에 10만 원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토지와 건물 구입은 일단 토지 공장 부지로 10만 원 땅을 샀습니다. 그죠? 아래 박스 한번 보세요. 그 토지에는 뭐가 있었다? 구건물. 그 철거비가 들어갔죠? 만 원 들어. 토지 플러스. 토지 구입 계약과 소유권 조사 비용이라고 이것도 토지겠죠? 2천. 건축 설계비, 이건 건물이죠. 그죠? 이거는 건물. 토지 구입 계약 및 소유권 조사 비용 2천 원 들어갔다고 했고, 건축 설계비 들어갔고, 그죠? 건설 원가 들어갔죠? 이것도 건물에 들어가야 되고.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구건물 철거할 때 발생한 폐기물 수입이 있었다. 잔존물 가치다. 그죠? 이건 어떻게 한다? 토지에서 마이너스. 됐습니까? 그러면은 11만 원 더하고 빼니까 얼마? 11만 원. 토지 원가에 들어갈 돈은 11만 원. 건물 원가에 들어갈 돈은 얼마? 47만 5천 원. 답이 되죠. 그죠? 요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자, 그러면은 지금도 또 요거 했잖아. 그죠? 일괄 지도도 이해하셨고. 그죠?
교환도 알겠고 정원치도 알겠다. 그죠? 기타 있죠. 기타는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 장기가 나온다. 그죠? 장기 후불 조건.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이거는 뭐라 한다? 그렇죠. 현재 가치. 장기 나왔다. 현재 가치입니다. 내가 말하면 기계를 하나 샀는데 기계를 500만 원 주고 구입했습니다. 이 기계 대금은 3년 후에 지급하기로 했다. 3년 후에 지급하기로 했다면 장부에 적어야 될 금액이 뭐라 적어야 된다? 오늘 가치, 현재 가치. 500만 원 주고 샀지만 3년 후에 지급한다면 500만 원 가치 아니잖아. 그죠? 그걸 현재 가치로 나눠준다. 알겠죠? 예. 항상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거. 장기 나옵니다. 그죠? 장기 나오면 뭐라 한다? 현재 가치. 아셨죠? 장기는 현재 가치. 그 다음에 이제 요겁니다. 정부 보조금. 보조금, 뭐, 공사 부담금도 간혹, 이거 정부 보조금에도 이름이 나옵니다. 공사 부담금. 실수요자가 미리 그 대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거죠. 그죠? 공사 부담금, 이런 게. 뭐 간혹 저런 게 이제 문제가 나오면은 그죠 공사 부담 주로 이제 정부 보조금이 많이 나오는데 간혹 공사 부담금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예, 그래 나오면은 자 이 뭐냐 하면 보세요. 우리가 내가 건물을 하나 샀다. 100억짜리 하나 샀는데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았습니다. 40원. 내 돈 얼마 돼 갔죠? 60원 돼 갔죠. 그죠? 예. 정부 보조금이라는 거는 정부에서 뭐 장려하는 정책. 그죠? 막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 노인 요양시설 같은 거 또는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겁니다. 말하자면은 그죠? 사회 뭐 복지시설이라든가 어린이, 그죠? 예. 유치원 같은 거 이런 거는 정부 보조금이 나옵니다. 시로부터 지방 지자체로부터 보통 정확한 금액은 나중에 여러분들 나중에 알아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유치원을 하나 하잖아, 그죠? 유치원을 하려 하면은 그 땅만 가지고 있으면은 땅에 유치원 건물 올릴 정도의 그 비용만큼은 보조금이 나온답니다. 지자체에서 아셨죠? 그걸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땅만 하나 가지고 있으면은. 땅을 내가 하나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유치원금을 올린다면은 그 건물 올릴 돈만큼 정부로부터 보조금이 나온다. 그 정부는 지자체로 주로 나옵니다. 지방자치단체 알겠죠? 서울에 살면은 서울시, 그죠? 대전에 살면은 대전시청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유치원을 뭐 건물 하나 샀다, 그죠? 100원짜리 샀는데. 정부로 보조금 받았다. 내 돈 60원 돼갔죠? 요 건물의 취득 원가가 얼마가 될까요? 건물 취득 얼마죠? 100원이죠. 그런데 우리는 요걸로 보면은 요 부분도 같이 요거 감가상각할 때 요 정부 보조금도 같이 상각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쉽게 우리는 객관식 문제입니다. 객관식. 항상 생각하셔야 될 거는 주관식이 아닙니다. 객관식에 대비한 우리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객관식. 그래서 우리는 정보조 나오면은 요거 뺀 거, 요걸 뭐라 온다. 앞으로 취득원가로 보자. 그럼 해결 끝나버립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정보조금이나 공사부담금이 문제에서 나왔다. 요거 뺀 거. 뺀 차액을 뭐로 본다? 그렇죠. 취득원가로 본다. 알았죠? 공사부담금이나 국고보조금 나오면 그 차감 그 뺀 거 있죠. 뺀 차액을 뭐로 본다? 예. 그 차액을 취득원가로 본다. 아시겠죠? 그죠? 예. 그러면은 이제 자, 우리 취득원까지 하면은 핵심이 다 끝났죠. 그죠? 예. 요 정부 보조금에 대한 거 하나 문제 하나 봐야 되겠죠. 그죠? 실제 우리 시험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시험에 이게 한 두세 번 나왔습니다. 지금 나왔는데 그 정부 보조금에 대한 문제를 하나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예, 잠깐 제가 찾아 드릴게요. 잠깐 기다려 주세요.
정부 보조금 문제. 예, 저기 한번 보세요. 뒤에, 예. 고 277쪽 정도 될 겁니다. 11번 문제 한번. 11번 문제 찾았습니까? 11번. 예. 뒤에 기출 및 예상 문제 11번입니다. 찾았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한국 도시가스는 배관 설비 자산 300만 원을 취득했습니다. 이게 자산이죠. 배관 설비 자산 거죠. 예. 그런데 200만 원은 정부로부터 보조받았다 그랬습니다. 자, 300만 원짜리 자산을 취득하면서 200만 원 보조받았습니다. 보조받은 돈을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뺀 차익을 물어본다. 취득원가. 그럼 300만 원에서 200만 원 빼고 나면 얼마? 100만 원이죠. 그 100만 원을 물어본다. 취득원가로 본다. 이겁니다. 아셨죠? 100만 원. 그럼 이제 읽어볼게요. 보세요. 이 회사의 잔존가치는 20만 원이다. 내용 연수는 8년이다. 강가 상각비를 증액부로 하면 얼마고 묻네요. 그죠? 문제가 그죠? 강가 상각비를 증액법으로 계산한다면 얼마고 묻습니다. 그럼 빼고 나누면 되잖아. 증액법이니까. 100만 원 마이너스 20만 원 나누기 판 얼마? 10만 원이지. 쉽죠? 예, 이래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정보존 같은 경우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그죠? 이 건물을 취득하면서 100원짜리 취득하면서 정보존은 40원이고 빼고 나면 60원이죠. 그죠? 표기하는 방법이 이랬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건물 100원, 정부 보조금 40원, 차변되게 나누어 하는 방법도 있고, 요래 빼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 우리가 차감하는 형식이잖아. 그죠? 차감하는 형식이지만, 요거는 우리가 뭐로 보느냐 하면은, 요거는 부채로 보는 겁니다. 이연 계정으로 보는 거, 반대로. 그런데 이거는 우리 시험에 안 나옵니다. 내가 요거 내니까. 알겠죠? 뺀 잔액을 일단 물어보자. 취득원가. 아시겠죠? 그죠? 이래 하시면은, 우리 이제 유형자산의 핵심 부분이 끝났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이까지 다 끝나버렸잖아. 응?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 기타는 뭘까요? 무형자산. 요거 반대. 무형자산이나 투자 부동산인데 요 부분은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간혹 나옵니다. 그걸 저는 해야 되겠죠? 그죠? 제가 말하면은 기본 과정에서는 요 부분 빼버렸잖아. 지금 우리 심화 과정이니까 해드립니다. 아셨죠? 요거 해드리고 또 하나 해야 되죠. 요 부분 해야 되고 또 뭐냐 하면은 여기서 이제 처분 손익이죠. 그죠? 우리가 팔았을 때 아니고 자산을 재평가했을 때 재평가 잉여금 또 가치가 현저하게 하락했다. 손상 차손 부분까지 요게 이제 심화 과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재평가 부분과 손상 차손 부분까지 해서 요렇게 해서 이제 모두 마무리할 겁니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그 유형자산에 대한, 알겠죠? 이 유형자산에 대한 한번 쭉 한번 훑어보고, 나서는 뒤에 추가할 게 뭐냐 하면은 재평가 부분하고 손상 차손 부분. 그것도 무형자산과 투자 부동산 부분까지 해서 자산을 모두 끝내고, 그게 자산 끝나고 나면 이제 다음 어디로 넘어가죠? 부채장으로 넘어갑니다. 아셨죠?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